자, 안녕하세요. 마린 코스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칠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영상을 올렸죠. 여과제 실험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리뷰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제 모든 실험이 그렇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의 가설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번 실험에서 생각하는 가설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과제가 어떻게 일을 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여과제가 어떻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단 선풀을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하단 선풀 수조가 그림이 잘 그려지려나? 하단 선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쪽이 수조가 될 거고요. 수조. 이쪽이 선풀하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선풀 안에 이제 또 다른 수조가 있겠죠? 자, 이제 밑에 이제 선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선풀하고, 이게 선풀하고 쓰면 안 되겠구나. 오, 지워지는 게. 지우는 게 생각보다 빡세군요. 저도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자, 그러면 이 밑에 쪽이 받침대라고. 침대. 그리고 이쪽이 선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물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물이 서로 교환이 되는 게 이제 하단 선풀의 방식이고, 뭐 배면 선풀하면 이제 이쪽으로 앞뒤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과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여과제를 생각을 해요. 여과제. 자, 그런데 사실은 제 경험상은 이 하단 선풀에 있는 여과제도 중요한데, 이 본수조에 있는 바닥재, 그리고 뭐 이게 락이라고 해보죠. 이 락도 다 여과제입니다. 그런데 선프에 여과제를 따로 넣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공간 대비. 어이구, 글자가. 효율의 문제 있어요. 저희가 어제 보여드린 영상을 보셨지만, 일반적인 락에 비해서 여과제들이 훨씬 더 많은 단면적을 부피 대비 가져가게 되고, 물의 흡수량 자체도 많기 때문에 이 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효율을 하면서 기능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할까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에는 수조에다가 여과제를 잘 안 넣습니다. 산호수조의 경우에는 이 본수조에 있는 락하고 샌들만 가지고 여과를 했어요. 여기에서만. 그때도 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달라진 건 뭐냐면, 여과제들이 가져가는 기본적인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에는 여과제는 질산염 공장이었죠. 여과제는 NO3의 공장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초기 유기물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초기 유기물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더 이상 여과제가 NO3의 공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너무 낮은데?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순수한 질인산염까지 넣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얻은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효율을 얻은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한 효율을 얻었냐? 이 여과제들이 가져가는 기본적인 형태, 예를 들어 스택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스택이 이렇게 생겼죠. 스택이라고 봅시다.
이 바깥쪽에는 굉장히 많은 단면적을 가져가면서 표면에서의 여과가 실시가 되는데 이 표면적인 여과는 주로 호기성 여과겠죠. 호기성 박테리아겠죠? 호기성 박테리아다 보니까 이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암모니아의 분해일까요? 아니면 질산염의 분해일까요? 네, 질산염의 분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이제 혐기성 박테리아들이 일을 하겠죠. 이 혐기성 박테리아들은 주로 암모니아를 제거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과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과제를 선택을 할 때 결국에는 이 물의 흐름과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여과제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격벽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 썸프 있잖아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이 넘어간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고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설치된 여과제들은 이 물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여과제를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놨다 치면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밑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이 공간들을 통해서 밑으로 들어가면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과제를 이걸 빽빽이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여과제가 이렇게 빽빽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물이 이 표면으로밖에 못 가요. 안쪽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서.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대충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과제를 가지고 물기를 막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과제를 만드시면 위치하시면 안 되고 아이고, 땅는 게 빡세네. 썸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여과제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나는 여과제를 꽉꽉 채워놓는 게 심리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좋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원형 여과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일한 사이즈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두면 둘수록 사실은 물의 흐름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두면 둘수록. 그러면 결국 이 여과제 구조 자체가 표면에 호기성 여과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호기성 존이 형성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혐기성 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혐기성 존을 형성한다는 건 암모니아 제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호기성 존을 형성한다는 건 질산염 제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나는 암모니아 제거를 목적에 두겠다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여과제 자체이 설계되어 있는 디자인되어 있는 여과제 자체의 목적과 좀 안 맞는 세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차라리 하나의 큰 덩어리로 원래부터 들어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여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존을 형성해 버리시면 이 중간중간에 끼는 슬러지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소화가 안 될까요? 물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부패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부패가 뭐인가 아닌가. 네, 아무튼 부패. 네. 부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권장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여과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실험은 탈질 박테리아를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마르코락하고 네 가지 여과제를 가지고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여과제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고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일한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수도에서 탈질 사이클이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루아박테리아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실험을 할 겁니다. 마르코락과 네 가지 여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이제 탈질 박테리아 실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달간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하면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그 동일한 조건에서 머티리얼에 따른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과제를 얼마를 써야 된다 혹은 어떻게 써야 된다까지는 결과를 유출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의 여과제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 어떤 결과를 보인다까지는 확인이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린코스트의 롱텀 리뷰 테스트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과제 비교 실험에 대한 파트 2로서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여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마린코스트의 롱텀 리뷰는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확인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달 동안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